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이 주요 정치적인 이슈들을 보수적인 공화당 입장에서 해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 지금 전화에는 상법 전문 스티븐 김 변호사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중간선거에 결국 유권자들과 생각과 걱정이 그들을 어떻게 투표하게 할 것인가를 예측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번 중간선거에 투표하는 유권자들의 생각과 걱정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결국은 경제, 물가, 인플레, 그다음에 범죄율, 안전 문제가 아주 모든 유권자들의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면서 네. 상상할 수도 없었던 뉴욕주에서 지금 주지사 선거를 하는데 공화당 후보 리 젤든 후보가 지금 민주당 현역 주지사인 호컬 후보를 이길 수 있다라는 지금 설문조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글쎄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범죄율, 안전 문제, 경제, 물가가 지금 거의 유권자들을 움직이게 하고 재밌게는 워싱턴 스테이트에서는 낙태가 가장 한 20몇 프로로 가장 중요한 이슈로 유권자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네. 거기는 민주당이 그래도 어느 정도 선전을 하는 그런 주가 됩니다. 어허. 그러면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왜 민주당 후보들이 이렇게 고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발표된 걸 보니까 뭐 하원뿐만 아니라 상원까지도 지금 공화당이 승리를 거둘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네. 왜 그러십니까? 그 문제는 이제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디펀드 폴리스라 그래가지고 거의 민주당의 모든 그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제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데모하면서 디펀드 폴리스 경찰을 더 이상 없애고 예산을 줄이자 예산을 없애자. 또 보석금 없이 범죄자들을 재판전에 풀어주자. 네. 또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거를 알면서도 계속해서 돈을 푸는 그런 정책들을 한 것이 결국 지금 범죄율, 경제 문제, 물가 문제로 문제가 일어났다고 유권자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민주당의 모든 후보들이 그 민주당 정책으로 인해서 이런 현재 문제들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권자들의 전반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또 대체로 이제 집권당, 그러니까 민주당 측 후보들이 중간 선거에서는 이제 고전하는 게 벌써 이제 보편적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묶이면서 아주 민주당에게 불리한 그런 중간선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번 펜실베니아주 상원 후보 토론 이후에요. 민주당 후보죠. 존 페터맨 후보의 건강보다도 이 토론을 보도하는 미디어에 대해서 더 비판적인 그런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페터맨이 건강하다 건강하다라고 신문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얼마 전에 NBC 뉴스 리포트 다샤 버즈라는 리포터가 자기가 페르먼과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잘 대화 소통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미디어에서 이 사람을 파이어 해야 된다라고 협박과 아주 뭐 굉장히 그 프레셔를 줬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토론을 보면서 토론을 직접 본 유권자들이 아니 이분이 문제가 있다.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고 특히 예를 들면 그 프래킹이라고 이제 석유를 이제 돌에서 채취하는 이제 그런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그거를 계속 반대해 왔거든요. 네. 근데 요번엔 자기가 찬성한다는 거를 이번 토론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 유권자들이 거의 1시간 토론 시간 동안 아, 이분은 가서 참 문제가 되겠다. 이 얘기를 못 하는구나라는 걸 봤는데도 미디어들이 여태까지 그 사람 괜찮다, 괜찮다라고 말한 거에 대해서 오히려 미디어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화를 내기 시작하고 또 이번 네. 기회에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게 아시다시피 억만장자들이 이제 극진보 억만장자들이 이런 미디어 매체들을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어틀랜틱이라는 극진보 미디어는 100년이 넘은 신문인데
로런 잡스라고 그 스티븐 잡 애플을 창업한 스티븐 잡스의 부인이거든요. 이분이 이 아틀란틱을 장악하고 그 외 여러 이제 진보 미디어를 장악하면서 돈 벌고 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는 이제 극진보 정책을 이제 나가게 하는데 패스하게 하는데 그런 신문으로 쓰니까 이런 미디어들이 더 이상 공정성을 잃고 민주나 공화의 어떤 그런 선전 매체로 이제 변하게 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아니 그런데 지금 그 펜실베니아주 상원의 지금 이 선거는 어떻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이 페터맨 쪽입니까? 오즈 쪽입니까? 지금 거의 박빙입니다. 아하. 근데 그 Real Clear 그 저 스태티스틱 그 여론 조사를 모든 걸 통계할 때 이 펜실베니아 주는 공화당에서 이제 후보가 어즈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측 모든 여론 통계를 조사한 그 평균의 토대로 예측을 하면은 지금 공화당이 54석을 이길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많이요? 예. 아주 이게 지금 그 공화당을 위한 이런 그 레드 수나미나 그렇죠. 이 파도, 이 거대한 파도가 지금 아주 강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난 1, 2주 사이에 아주 강하게 공화당 쪽으로 유리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선거 결과가 공화당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와 또 공화민주 두 당의 선거 운동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내리신다면 어떤 평가를 내리실 수 있을까요? 모든 선거에서 후보의 자질과 선거 운동도 중요하죠. 네. 하지만 후보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그 아웃사이드, 인플레다, 범죄다, 물가다, 안전 문제 등등에 대해서는 사실 후보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의 선거 운동의 양상은 공화당이 민주당 후보들을 공격을 하고 민주당에서 방어하는 이런 태세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Dobbs decision, 그 낙태를 불법화하는 그 대법원 결정을 계속 이어가고 또 트럼프라는 그 이름을 계속 이번 중간 선거까지 이용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1월 6일 그 커미티에서도 뭐 트럼프를 부른다 뭐 계속 트럼프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하지만 인플레, 물가, 안전 등등의 이슈들이 너무 크게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낙태 문제니 트럼프 문제는 문제 등등은 거의 이제 뒷전으로 갔죠. 그래서 지금은 결국 굉장히 공화당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지난 2, 3주와 앞으로 1주 남은 이 선거에서는 얼마나 공화당이 이길 것인가 그게 이제 주요 이슈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기면은 2년 뒤 선거에서는 또 민주당에게 유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옛날에 이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클린턴 대통령이 진보 정책을 쓰다가 공화당이 뉴트 잉그리치 그때 하원의장이 되면서 공화당이 장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클린턴 대통령이 중도로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중도 정책을 쓰면서 재선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지금 민주당, 공화당에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지만 미국 한 70%의 유권자 중에 한 70%가 중도라고 보면은 안전할 겁니다. 모든 이제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은 미국의 미국 유권자들의 70-80%는 너무 극진보도 싫고 너무 보수도 싫고 어느 정도 중간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화당이 상하원을 잡게 되면은 여태까지 극진보에게 끌려다니던 바이든 대통령이 중도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재선이나 이제 이번 2024년 선거에서 야 이거 봐라 우리는 이런 정책을 써서 미국이 그래도 좀 나아졌다 이런 중도 정책을 씀으로써 좋아진
그런 결과에 대해서 크레딧을 받으려 그러겠죠. 그래서 오히려 공화당이 이번에 이기면은 2024년에 민주당이 유리할 것이란 그런 참 아이러니컬한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말이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티븐 김, 이 전문 변호, 상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